안녕하세요. 오늘은 산 해박을 보러 왔습니다. 이게 이제 산 해박이요.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미 영상에도 찍었던 곳인데, 지금 올해 이제 처음 나왔어요. 처음 나왔는데, 요산 해박이 보니까 어떠십니까, 여러분? 참 희한하게 생겼죠. 산 해박은 이 서장경이라 하는데요. 이게 박쥐가리과 식물입니다. 박쥐가리과. 보시고 한번 꽃구경 한번 해보세요. 참 독특하게 생겼죠. 이 유전자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여하튼 제 신종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 가지 뭐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하나 얻게 된 거는 또 이렇게 식물들의 이렇게 꽃이라든지 쓰임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뭐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있는 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. 요 산해박 같은 경우는요. 한번 보세요. 요 산해박 같은 경우는요. 이 꽃향기는 맡으시면 안 됩니다. 정말 이게 참 뭐라고 하죠? 우리가 깬다고 그러죠? 예, 깨는 그런 향기거든요. 이 산해박은 이제 제가 영상으로 설명한 게 있는데요.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해박은 이 전초를 약으로 씁니다. 이 꽃에서부터 줄기, 이렇게 줄기도 한번 보세요. 줄기도 막 이렇게 날쌍하니 이쁘죠? 줄기, 뿌리, 뭐 하여튼 전부 다 약으로 쓰는데 이렇게 여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합니다. 이것도 따뜻한 약이에요. 되게 따뜻하고 독은 없고 그다음에 폐라든지 간, 신장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갑니다. 이 어떤 쓰임 같은 경우는요. 문헌마다 조금씩 다른 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. 그래서 요거는 그 수분 대사를 잘 좋게 하면서 이제 풍을 없애는 효능이 있죠. 거풍 이수라고 그래가지고. 그래서 관절 통증에 이것도 많이 씁니다. 관절 통증에 그 습기가 잘 돌지가 않으면 정체되면서 통증을 일으키거든요. 그 다음에 진정 지통시키는 그런 효능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해독 소종시키는 그런 효능도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근육이라든지 관절 통증 뭐 이런 데 많이 쓸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아까 물기 배설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복수라든지 수종, 이질, 뭐 이런 장염 이런 데도 쓰는데 씁니다. 쓰는 데라고 한 거는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많이 쓰이는 약제는 아니에요. 이게 실제 효능이 좋아서 이름이 서장경이라는 사람이 이 약을 가지고 이렇게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줬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서장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러는데. 이게 이제 공급량이 좋지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. 그다음에 천식이라든지 이런 건데 사용하고요. 또 보면 이제 등산하면서 힘들어서 구토하거나 배멀미, 차멀미 뭐 이런 거할 때도 요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. 이제 아이 참, 요참 보기만 해도 좀 흐뭇하네요. 자, 오늘은 서장경 여러분 한번 참 한번 보십시오. 네. 자, 마치겠습니다.